딱 일주일 전에 꽃송이 하나 묻어두고 왔어. 따서 줄 테니까 아버님 갖다 드려. 이거 하나로 넘어. 이름 내가 한번 재볼까? 이거 한번 안아봐 가서. 야, 씨. 이런데 그냥 이게 심은 게 아니냐 이거. 아니 그래도 이제 자연적으로. 안아봐. 어우, 안돼 안돼. 그거 봐. 어우. 그치? 아, 두 진짜 하나는 반. 그러니까. 조금 더 가면 저기 내가 묻어놓고 온게 있는데 나도 궁금해. 그래? 이거 이것도 누가? 왔을까봐. 근데 여기는 아무도 못 와. 그럴까? 여기가 안 지금 묻을 거야. 여기가 지금 아우. 얼마나 여기 험하고 높으니. 아유. 그지? 저 소리 봐봐. 사진 저 소리는 내가 알잖아, 그지? 아유, 저 뻐꾸기. 아니, 이새 소리 말이야. 이거 응. 구구쇠. 구구쇠? 우리가 그게 떠. 무슨 구구쇠라 그랬어? 구구 왜 무슨 그치? 그래서. 그게 비둘기야. 가만히 조용히 저기? 해봐. 들리지? 아, 들려. 이게 아, 산 비둘기 소리야. 비둘기야? 다음부터 이 소리 들리면. 아니, 다 비둘기 들려, 알지. 아, 그러니까. 근데 소리랑 새랑 뭐 연결이 안 되잖아, 그지? 연결 안 되지. 아, 이거 지금. 영수만 하네. 아, 어느새 포인트에 왔어. 포인트에 왔어요? 얼른 보니까, 아우, 가슴이 얼른 크네. 보니까 잘 있는 것 같은데, 아우, 그럼 여기 과연 얼마나 컸는지 모르겠네. 이거 한번 한번 찾아봐.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둘러볼게. 내가 숨겨놨어. 아, 진짜 궁금하네, 나도. 엄청 궁금해. 나도 궁금해. 찾아봐. 안 컸나? 돼지가 먹었나? 이 나무 좀 봐. 얼마나 굵은가. 이야, 있긴 있는데, 와, 내 예상대로 큰것 같아. 있어, 있어. 찾아봐. 난 벌써 봤어. 봤는데, 아, 있어, 있어. 이뻐. 노란 게 최상급이야. 이거 완전 야생인데, 이거. 아, 이거 최상이야. 내 눈에 안 띄지? 안 보이지? 내 눈에 안 띄네. 그래가지고 어디 찾겠어? 그러니까. 빨리 찾아봐. 초보니까. 바로 여기 있어. 근처에. 응? 아. 보면 새끼 같은데? 저거 진짜 엄청 좋은 거야. 초 A급. 아우. 봤어? 아우. 봤지? 이야. 봤지? 이야. 야, 이거야, 이거. 내가 이렇게 싹 은폐 놓은 건데, 이거 내가, 대물이네, 대물. 내가 이거 감춰 놓은 거야. 이걸로 1층. 걷어내 볼까? 이거, 이제 먼지 안 들어가게 살짝 걷어. 아니, 나무를 걷어내나? 살짝. 이게 먼지 안 걷어내지? 떨어지게. 살살. 먼지 안 떨어지게? 그, 스틱 놓고, 두 손으로 다 해. 아, 잘해야지. 정성 들여서. 그럼. 아버님 드릴 건데. 이거. 우리 아버님 이제 기력회복이 좀 이게 익숙해지겠네. 베타클로칸이 많아가지고, 항암 효과도 뛰어나지만, 이렇게 그, 아버님처럼 지금 병 중에 계시고, 그 면역력이 약하신 분, 아유, 그럼. 굉장히 좋을 거야. 아유. 이거, 저것도 가지 다 치우고, 와. 한번 살살, 어이, 에이. 잠깐만. 누르지네. 잘 치우려고 했더니. 아유, 됐지? 잘했어? 됐어. 손맛을 봐. 치우려고 해서. 손맛 봐. 야, 이거, 이거는 장갑을 이거를, 장갑 벗고 벗고서, 따면서 확 뽑지 말고, 한번 만져나볼게. 밑도, 만져나볼게, 내가. 좀 퉁퉁 건드려봐. 아, 이거 사돈이, 사돈이 해야 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자기 이런 거한 번도 안 해봤잖아, 안 해봤지. 평생. 그 이거 원래 끊어야 되지 밑둥을, 않나? 응? 그, 원래 뭐 손으로 따라, 칼로 따라, 뭐 이렇게들 칼로. 주장하는데, 어우. 어때? 기분 어때? 아유, 뭐, 흥분되지, 뭐. 아, 가슴 두근대네. 아, 이걸 어떻게 따줘야지? 내년에 또 올려면? 잘 따야지. 아유, 내가 그럼 칼을 줄게. 사준이 따셔. 전에 칼 요거 줄 테니까 싹 아니, 따고 이게, 밑도나. 저, 이게 어디서부터 뿌리가, 원뿌리 이게, 이렇게 대구이, 손을 넣어서 사사사사 뿌리를 아. 만지고 요걸로 이렇게 싹 밑을 이렇게 거. 야, 칼. 아, 여기 있네. 아, 있어. 예? 칼로 밑둥을 살짝. 아니야, 그 반대쪽이야, 날이. 아니야. 야, 칼 늦었네. 이제 가벼운 거 갖고 다니냐고. 아유. 손을 쏙 집어넣어서 밑둥을 살짝 대. 아유, 어휴. 칼 놓고. 들어봐.
와. 우. 야, 나 이제 처음이었네. 아니, 뭐, 나 태어나서 꽃 쓰면서 이렇게 내가 잘라보기 처음이야. 아, 모이 새끼도 막 덤비네. 아. 그거 이렇게 안아봐네, 사진 찍어줄게. 아우, 행복합니다. 그치? 아. 아. 야, 그 희열감이 있네. 그치? 아. 이 맛에 이 산행을 하는 거야, 새벽부터. 야, 이게 나무가 아람, 부아람 되는 이 잣나무. 그래, 이거 저기 아. 자연. 이게 자연으로 발생한 나무들이잖아. 아, 저절로 그냥 감탄사가 나오네. 자, 그건 이제 아버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약으로 쓰셔. 네, 우리 아버님 이거 잡수고 기력 그 회복 드리라고 아주 나는 아주 벌써 아주 마음이 벌써 아버님 곁에 다가 있네. 그래, 그래. 그거. 어, 그 환한 모습, 아버지. 요거 참... 저는 환해지시겠는데, 아버지가. 집어넣으셔. 아, 사돈. 땡큐. 오케이. 고맙습니다. 이게 아. 아무나 이거 뭐, 그래. 아, 멘티게 주나? 그 사실 이거는. 아. 이건 아무도 안 주고 내가 먹고 싶었어. 왜냐면 나무가 너무 좋잖아. 아, 너무 좋다. 인공 조림지에서 딴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서. 예. 아, 이건 진짜 내가 먹어야지 그랬던 건데. 아, 뭐. 응? 아유. 아유, 뭐 좀 말로 다 표현을 못하겠네. 이 향은. 그지? 어, 야, 향이 정말 이게 독특하고, 이게, 이 정말 약성이 좋은, 버섯이래서. 아우, 저 한약 냄새가 나네. 그지? 봐봐, 그리고. 한약 냄새 난다, 진짜. 봐봐. 이거 봐봐. 여기 지금, 요 꽃송이, 요 갓이, 오글오글한 게 아직 맞아. 안 폈잖아, 그지? 덜 핀 거잖아, 그지? 근데 내가 왜 대물 그 딴 거 보면 이게 꽃송이 잎이 활짝 폈잖아, 그지? 유튜브에서도 보고 사진이 직접 따는 거, 따갖고 온 것도 보고. 요거를 며칠 더 두면 이게 그렇게 크는 거야. 이거 한 배 이상 이렇게 크게. 아유, 여기서 또 배 이상? 그렇지. 와, 아직 이게 대물이네. 근데 요거 봐봐. 요게 그 송이로 치면. 완전히 A급 상태 있지? 갓 안 핀 거. 최고, 최고, 아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려갈까, 이거 하나? 아, 가요. 아, 나는 지금 떨려서. 됐어? 아, 여기 이제 산행은. 아, 저거? 아, 이거 다칠까봐. 이거 산행, 꽃속이 다칠까봐. 아버지, 이거 약할 건데. 다칠까봐, 아주. 그래, 그래. 빨리 아버지한테로 저 달려가고 싶네. 아유. 아, 그러니까. 우리 사돈이, 우리 친구. 사돈이 이거 아버지 생각해서 어머니 이제 돌아가신 지. 이제 한 60일, 50일 좀 넘었는데, 아유, 아버님 기력을 잃으셔가지고 또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근데 이것도 네. 기력 회복하시라고 주니까 아주, 아이고, 이게 하늘에서 점지어 지은 꽃속이 버섯이네. 아니야. 그래. 야, 좋다, 야. 어? 진짜 좋다. 자, 이제, 모셔. 아, 잘. 냄새가, 야, 진짜 이거 진짜 좋네. 그렇지. 아, 이건 머리맡에 두고 오늘 자고서 안 돼. 나 지금 아버지한테 드려야 되겠다. 냄새 그만 맡아. 배태글로 간 다 빠져나가. 아니, 아니야. 아우. 여기 이게 중독성이 있겠네. 봐봐. 그래서 내가 이거를 야. 일주일 전에 딱 묻었는데도, 자, 그대로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아니, 난 그래. 저 전화상으로 만나서 얘기할 때 그냥 한번 가서 묻어놓은 게 있다고. 혹시 뭐 사람들이 많이 또, 여긴 사람 다니지도 못하겠네. 아니, 못 와. 내가. 다니지 못하네, 여기. 그리고 이렇게, 이런 데를, 이거, 저기, 꽃송이 딴다고 이런 데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나밖에 안 와. 맞아. 우리 저, 산주 그래. 아저씨 사촌 분이 없어. 대부분, 그냥 인공 조림지로 다니지. 이런 데 휘치고 나와서 꼼꼼한 데 어떻게 다니지? 봐야지. 아, 갑시다. 옮기자. 네. 사돈. 네? 여기 지금 산 정상에 오니까, 우리 서 있는 데가, 움푹하잖아. 아니, 여기가 한 900m? 900m 이상 되지? 여기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움푹하고, 이거 완전 분지야. 여기 정상에 이런 자리가 나와. 큰 대산을 보여줘야겠다. 아, 쫙 건너 산이 보이잖아요. 엄청나게 멀리 보이지? 여기. 사돈. 응? 아, 아니지. 아, 저 산 뭔지 모르겠어. 그건 무슨 산이야? 모르겠어. 이거 기가 막힌 산이네. 그지? 여기서 보니까. 멋있지? 어? 나도 무슨 산인지 몰라. 아, 저 무슨 산이야? 아, 나 꽃송이 나겠네. 꽃송이? 응. 이런 데 나면 이제 진짜지. 진짜. 오케이. 한번 가봐. 어? 응. 아, 올라가자고. 어, 저기 뭐 보이잖아. 어디? 어?
어디? 저기 사이에. 아, 나 안 보여. 네, 살짝. 아니, 햇빛이 이제 나무 사이로 들어오니까 아. 아니, 아니야. 저기, 어디? 저기, 저기. 아! 야, 봐봐. 어우. 근데 아주 작은 거야. 어우. 어우. 보이지? 아, 이거 너무 작다, 그지? 어우. 아, 이건 뭐 너무 작아. 아, 이건 그대로 놔둬야 되나? 아니야, 이건 어? 이건 이미 네. 아까 내가 따진 거랑 어. 비교해봐. 아, 네? 이게 벌써 이건 폈다가 지는구나. 아, 이건 이제 다 돼가는 거야. 아, 그럼 놔둬야 되겠네. 이건 뭐? 이거 아버지 조금만 하나 더 약할라 그랬더니 올해는 참아야 되겠네. 이건 뭐 완전 이제 이게 지는 거야? 그럼 자연으로 돌아가잖아. 이게? 야, 누가 보면 필라 그러는 건 줄 알겠어. 아, 예, 이건 이제 이미 아. 끝이 변색이 되고. 녹균이 돼서 이건 이제 자연으로 가는 중이야. 아, 이것도 꼭 맛을 또 사든 또 보고 싶어 하니 그 저기 조금 깨끗한 쪽으로 골라서 조금 뜯어서 한번 맛을 봐. 근데 이게 뭐 싱싱한 게 아니니까 맛이 별로야. 이건. 아니 그래도 이런 식감이 이상하지. 응. 오돌오돌해. 오돌오돌한 게. 아. 그리고 저. 고기 먹을 때 오돌뼈 있잖아. 오돌뼈. 오돌뼈. 그래 맞아. 와. 끝까지 오돌오돌해. 그지. 그 냄새도 아마 작긴 해도 똑같이 날걸. 이래서 약이구나. 이건 죽은 지가 굉장히 오래된 나무 같아. 나무. 그런데도 이렇게 달렸어. 야. 여기서도 뭘 양분을 빨게 있다고 달렸는데 이렇게 그 나무가 작으니까 얘가 이렇게 큰 그 이 버섯으로까지 자라진 않았어. 이게 지금 밑뿌리는 이미 이렇게 망가져가고 있잖아. 이거는 어쨌든 여기서 이제 얘는 포자도 이미 다 그 날렸기 때문에 이게 하여튼 내년에 나와 이 자리? 그럼 이 자리가 아니라도 이게 이제 포자가 날랐지. 이미 그 지금 그거는 이미 자기 역할을 다 한 거야. 포자가 이미 다 퍼져서 자기 그 역할을 다 하고. 하도 응? 그럼 내년에는 이 주위에도 일단 또 난데리 가죠. 그 내년에 여기 또 올 수 있겠어? 와야지. 나 이거 힘들어도 응? 와야지. 아, 그럼 겨울에 저기 체력 단련은 해. 아유, 해 줄 거예요. 나 아유, 바지 매겠습니다. 맨날 그 술 타령이나 해 그러면 안 돼. 땀 엄청나게 흘렸잖아. 아, 너무 많이 흘렸네. 그 아, 머리가 비긴. 아무래도 예. 그 쓰러질 것 같아. 사돈. 그 하나 입에 넣고 녹여. 이게 땀을 많이 흘리면 그 전해질 불균형이 와서 그 피가 물만 먹으면 이게 그 열사병 걸려 쓰러져요. 그래서 그거 먹으면 그거 미네랄하고 염분이 이게 보충이 돼서 괜찮을게요. 자, 어우, 지금 그것도 쓰러지면 내가 이게 또 업고 내려가야 되잖아. 3시간인가? 3시간인가? 그러게 여기. 여기 어디가 어딘지 알겠어? 이거? 아, 잘 몰라. 이거 뭐 혼자 내려가려면 어디 찾아가겠어? 못 찾아가. 어? 못 찾아가. 아, 그냥 죽어라 저 산주 아저씨만 쫓아다니는 거야. 아유, 버섯이고 뭐고 난 눈에 띄어도 모르겠네. 아유. 자, 이게 버섯 하나 찾는 게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알겠지? 어우, 난 아주. 어우, 이거 미네랄 좋네. 그지? 나도 하나 먹어야지. 네. 자, 나도 아유. 나도 이거 하나 먹어둬 이래. 한 먹어야 돼. 이거 아닌데? 응? 아니 뚜껑? 이러고 있어. 어우 이거 좋네. 이게 이러면 아유. 그 탈진을 예방해. 여기 침지. 아, 예. 그리고 땀은 엄청 흘렸는데 시원하잖아, 이지? 아, 시원하다. 야, 숲이 정말 이거. 3시간 올려 채니까, 아우, 뭐, 어지간하네. 그게, 사돈 여기다 버리고 갈까? 아우, 사도 안 돼. 아우, 안 돼. 아니, 그리고 이게, 아주 그냥, 저, 숲집, 숲풀이 밀림처럼 그냥 하니까 더 힘드네. 아, 매미 온다, 매미. 참매미. 이게 아주 전형적인 참매미 소리야. 가만 있어봐. 아, 매미 소리 들리지도 않아. 힘이 드니까. 하여튼, 아, 봐봐. 이, 딱 자리가 벌써 좋아 보이잖아, 그지? 아, 나 지금. 이야, 아주 훌륭하다.
죽어가네 진짜. 아. 대박이야 대박. 그래 그래. 이야. 이야. 근데 이거는 이제 거의 이제 자연으로 가기 직전인데. 야. 아, 그래, 이게 이제 벌써 나팔 많이 꼈잖아, 그렇지? 요거. 그래. 요거는 내가 또 논아줄 뿐 있으니까. 아, 그래서. 와, 대박. 어우, 야, 이거 아주 사돈이 그래도 이런 거 딱 볼 줄 아네. 아유, 지금 사돈이 산주 아저씨가 여기 날 것 같다고 내가 딱 볼까. 내가 딱 지목했잖아, 그치? 벼슬, 벼시 드는 이런 그래, 잘 보라 해서 나무 크고. 이야, 이거 봐봐. 그 아람. 그래, 그래. 엄청나잖아. 아무도 없었어. 저 뒤에도 있어. 애기. 이렇게. 아, 이거 밥 좀 말아야 되겠네. 이거 어떻게 놔둬야 되나? 그래, 이런 거 뭐. 사돈 있죠. 꽤 좋네. 이거를. 아유, 뿌리가, 묵뿌리 같아. 이거. 그. 그 칼도 안 들어가네. 어휴. 와. 우리가 여기 이게. 아, 이거 여기 그럼 저거 사준 저 뒤에 거. 저거는. 와. 크다. 아, 근사하지? 근데 이게 조금만 늦었으면 이제 완전히 그냥 녹윤으로 이제 마무리되는 그런 상태인데 그래도 뭐 약성은. 아, 냄새 진짜 이거. 이야, 이 냄새야, 이 냄새. 귀하네, 그거. 어? 갔다가, 저 건너 산에 또 올라가야 되는데, 갈까? 아유, 나는 안 돼요. 뭘까? 아유, 왜냐면, 아우요. 나는 내려갔다가, 다시 산에 가면, 그때 맥이 풀려. 다리가 풀려. 이런 거 한 세 개는 가야 되는데. 아이고. 야. 아, 산주님은 몰라도, 여기 혼자 찾아가겠어, 지금? 못 가. 무서워서 못 가. 아, 나 안 돼, 안 돼. 야, 아, 이거. 뭐, 돼지 파놓고, 뭐. 아유, 호랑이 새끼 지레 발자국 보고, 뭐. 저기, 오늘은, 그래도 꽃송이 하나씩 봤으니까. 네. 야, 오늘 저 이만 내려가지, 뭐. 아, 가시죠, 뭐. 아유, 하여튼, 감사합니다, 산주 아저씨. 그래요. 그, 저기. 꽃송이 보고. 오늘은 그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자 우리 또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세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